있었는데 지금은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전이된 것도 다 사라지고 예, 지금 아예 흔적도 없이 깨끗하답니다. 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맞습니다. 참, 주님 너무 감사하고. 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자궁암, 자궁경부암 3기 말이었거든요. 네. 수술을 할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커서 네네. 그래가지고, 또, 난 네, 무서워가지고. 림프절까지 전이됐던 상태였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전이된 것도 다 사라지고 네, 지금 아예 흔적도 없이 깨끗하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선아씨, 안녕하십니까? 원장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럼 나는 이제, 그때 항암을 좀 하셨잖아요. 네, 제가 항암을 3개월에 집중적으로 항암하고 방사선을 했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예, 진짜 주님 은혜네요. 네, 왜냐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제가 제주도를 거의 30년 살던 그 이사를 정리하고 강주로 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과정 중에서도 참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네, 들었어요. 지연이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암 요양병원까지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간증 좀 해주이소. 고쳐주시고, 항암을 9차례 했었고요. 방사선을 37차례 했고요. 강내 치료를 9번을 했어요. 네. 그런 과정 중에, 암세포가, 림프절까지 전이 됐던 게, 그거는 사라졌고요. 그리고 암세포가 4cm까지가 수술을 할수 있는데, 저는 그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 치료 중에 암세포가 1.2cm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가 6월 8일 날 중단이 딱 되고, 3개월로 이제 쉼을 가졌거든요. 3개월 쉼을 가지고, 요번 9월 7일 날 이제 가서 들어보니까, 8월 24일 날 CT를 찍고, 28일 날 PET CT를 찍었어요. 3개월 쉬고, 어떻게 내 몸이 바뀌었나 봤더니,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암세포가 전부 다 사라졌고, 깨끗이 흔적도 없이 아예 깨끗하다고. 저희 밴드에 늘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너무 존경스럽고요. 제가 진짜 커피 간장 진짜 많이 의지하고 열심히 했어요. 네, 그 커피 간장. 생채식도 여기서 배운 거좀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것도 하고요. 채식, 현미식이 가장 좋은, 나한테 먹거리라고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커피 간장을 하면 통증이 확실히 없어지고, 확실히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컨디션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네, 커피 간장 진짜 강추. 진짜 통증에 나한테는 진통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커피 간장이에요. 무조건 커피 간장이에요. 그럼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암 환자분들이 커피 간장에 대해서 이제 그 유튜브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써놓으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원장님이 뭔지 하시는 말씀만 이야기하는데.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진짜로. 커피 간장, 정말 우리가 항산화 먹는 거 못지 않아요. 못지 않아요. 그 항산화가. 왜냐면은 통증이 극심할 때도 커피 간장 하면 그 통증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커피 간장을 안 해본 사람들은 필수, 필수. 막 이론을 그리고 가지고. 원장님, 저 어싱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싱하고 커피 간장. 예, 그거는 정말 내가 내 몸이 느끼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너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네, 꼭더 실습하시고. 이제는, 예, 더 열심히 하려고요. 그 이제까지 해오셨던 대로 식습관도 이제 바꾸셨고, 커피 간장, 어싱,
예, 저희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정말 두분 너무 존경하고 아유, 제가 신뢰를 존경스럽습니다, 합니다. 이제. 정말 돈을 떠나서 정말 환자분들의 건강과 진짜 마음으로 제가 거기에 애들 데리고 갔을 때도 정말 마음으로 섬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기 아유, 때문에 부끄럽고만요. 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고 제가 힘을 힐링도 하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제 진짜 커피 관장이나 저 요법을 해본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네, 처음 접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수예요. 암 환자 필수 어싱 커피 관장. 네, 정말로 거기다가 먹는 거, 그 다음에 수면, 요 수면 네 개가 네 가지만 하면은 완치돼요. 누구나 누구나 완치돼요. 맞아요. 지금 정말로 그거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네. 정말로 너무 진짜 고마워요. 근데 진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네. 주님이 제일 그거는 큰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면 끝나는 거죠. 저도 예. 선하님 이렇게 완치됐지만 뭐 저희가 하는 이런 요법이 뭐가 뭐 이렇게 뭐 수치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지만 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씨를 도우셨고 또 맞습니다. 남은 삶도 선하씨를 이렇게 선하게 네.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져요. 진짜 글 올려주실 때마다 너무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거는 나를 위해서 올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어쨌든 예, 그 말씀을 자꾸 들어보려고 하고 그랬죠.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번 네, 오죠. 한번 가겠습니다. 내가 언제라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두 네. 분 뵈러 꼭 가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까지 세 분 뵈러 꼭 예, 가겠습니다. 오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그래도 네네. 네, 또 늘 저도 항상 고맙습니다. 예, 저희 밴드에도 글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